질문을 드리죠. 네.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요 잠깐만요 하면서 이 소녀시대와 네. 김남주 씨의 스타일리스트가 두 분의 스타일을 확 모조리 전부 바꿔준다면은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당장 응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다시 네, 태어나고 다시 태어날래요. 화장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뻐지라고 선물까지 준다면요. 와, 그건 진짜 모든 여자가 다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나한테는 잘 안 일어나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아니, 일어났습니다. 벌써 생방송 투데이의 야심작 게릴라 뷰티쇼에서 일을 벌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날벼락이 아닌 행운을 얻은 주인공이 누군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죠. 네, 또 한 가지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도 12가지 맛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최고의 한 점은 어떤 맛일까요? 돈육계의 고수를 찾아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우림을 지배하는 진정한 1인자. 어느 누구도 쉽게 대적할 수 없는 막강 파격. 돼지고기. 아~ 윤기가 반전하는 돼지에서 얻은 최고의 부위 삼겹살. 와, 부드럽게 씹히는 쫄깃. 돼지고기의 2인자 갈비. 돼지고기의 신흥 강호가 나타났다. 지금부터 돼지고기의 새 역사가 시작될지니 고수의 비장한 준비 움직임. 그러는 봤나 먹어는 봤나 돼지고기가 품고 있던 숨겨진 맛의 세계. 색깔과 모양 어느 하나 평범치 않으니 먹어보지 않고 그 누가 이 맛을 상상할 수 있으랴. 12가지 독특한 풍미와 색다른 식감으로 돼지고기의 참맛을 보여주고 말지다. 야, 모양이 진짜 신기해요. 삼겹살만 고기더냐. 지금까지의 돼지고기는 잊어라. 제각각이죠. 네. 우리 집은 돼지고기 팔아요. 그런데 삼겹살하고 갈비는 없어요. 어? 나머지는 다 팔아요. 돼지고기를 지배하는 자, 고수된다. 어둠이 내려앉은 고수의 은둔처와 식객을 따라 들어간 그 안은 언제나 그렇듯 운전성시. 바글바글 모여앉은 식객들. 뜨거운 열기와 싸우며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데 고이한 연기가 가득 차오른 은둔처. 강세가 신이 시야를 확보하고 싶다는 오늘의 주인공. 색상도 다양, 종류도 다양.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정녕 돼지고기가 맞단 말이오. 돼지 무속구이입니다. 예? 돼지 무속구이요. 돼지 무속구이? 예. 무속구이. 그릇에 찾고 넘칠 듯 가득 담겨 나온 극양각색 돼지고기. 진짜 모양 독특해요. 굳이 이 맘에 감탄하고 있을 여유는 없다. 크기도 모양도 다르지만 우림지존. 돼지고기를 상대하는 최강 공격법은 오직 하나. 뜨겁게 달군 석쇠에 올려 즉화 공격 개시. 뽀얀 연기를 내뿜으며 온몸 바쳐 타오르는 돼지고기. 어떤 맛일까요? 윤기가 흘러나오고 화끈한 불의 향기 가득 먹으면 지금이 최고의 공격 타임. 속속들이 잘 익은 고기. 특제 양념장에 묵은 김치 한 점 얹어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골라 잡고 식객 입속으로 직행! 근데 뭔지는 알고 먹는겨? 어떤 거 드신 거예요? 뭐 부위가? 이름 아세요 혹시? 당연 몰라요. 이게 뭐예요? 돼지고기 부속적인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줘서 무슨 부위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모르세요? 부위는 몰라요. 부위는 모르는데 그냥 먹은 거예요.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씹는 게 달라요. 씹는 게 다르고 네. 그냥 분위기가 되게 좋고요. 네. 술이 술술 들어가요 그냥. 네, 옆에 여자친구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황당무기한 상황. 고수 이것을 어찌 생각하시오? 자주 먹는 부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 명칭을. 아. 예. 뭐 대표적으로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걸 기억하지 네. 이런 내장 종류는 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은 모를지언정 고기 취향만큼은 확실한 식객. 여기 오면은 특히나 이 볼살. 와, 초장을 김치하고 익은 초장을 딱 찍어가지고 한 입. 삼겹살 돼지갈비가 없어. 무려 12종류의 맛을 선보이는 기특한 돼지 부속구이. 부위를 모르면 어떠하리? 이름을 모른다 한들 어떠하리? 12종류 어느 것을 골라 집어도 후회 없는 색다른 맛.
부드러운 식감과 오묘한 향기로 오감 자극 염통구이. 쫄깃하죠.